자, 이번에는 레스트 컨트롤러 중에서 리턴 타입을 VO로 리턴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VO를 만들어야 돼요. 361페이지 보시면 샘플 VO라고 클래스가 나옵니다. 자, 같은 패키지에다가 같은 패키지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주세요.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는 샘플 앞에 대문자죠? 샘플 VO 이렇게 해서 한개 만들었습니다. 샘플 VO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엔터 치겠습니다. 샘플 VO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다가 이제 골뱅이 데이터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골뱅이 데이터 세터게터 만들어서 상호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프라이빗으로 변수만 선언하시면 되죠. 프라이빗 프라이빗으로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인티저 타입으로 이제 앱넘버라고 앱넘버가 회원넘버 회원번호예요. 회원번호 회원은 아이디로 프라이머리 키를 아이디로 만들지 않나요? 아이디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희가 그 아이디를 만들어서 하면은 이제 문자열이 숫자보다 검색할 때더 느려요. 느린 단점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문자열은 비트별로 연산을 하거든요. 비트별로 예, 같아, 틀려, 뭐, 이렇게 해서, 아, 바이트별로 이렇게 연산하기 때문에, 한 바이트가 같으면, 그 다음 바이트, 그 다음 바이트, 그 다음 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하기 때문에, 문자열이 훨씬 늦어요. 아, 그래서 이제 비교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원번호 같은 거를 이제 보통 사용하게 되죠. 안 쓰셔도, 회원번호를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제 쿼리 날리는 게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라이빗 쓰시고, 이제 스트링으로, 퍼스트 네임. 쓰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네임이면 좋거든요. 프라이빗 스트링이고요. 라스트 네임 이렇게 해서 예. 성과 이름을 구별해서 보통 외국 분들은 전부 다 해주시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럼 게터 세터 생기고요. 게터 세터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뭔가가 더 붙어 있어요. 뭔가가. 그래서 뭐가 더 붙어 있냐면 이쪽에 보시면 데이터 쓰시고 뭐 골뱅이 작성하는데 all 이렇게 쓰세요. all argument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all argument 컨스트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쓸때 이제 생성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생성자 중에서 그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도 써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보시면 no라고 했어요. no argument. argument가 없는 이런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모든 것을 생성자를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런법에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이용한 데이터 채우기 전달해서 이제 초기화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성자가 그러니까 넘버 넷넘버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이제 생성자가 올 아그먼트 컨스트럭터예요. 컨스트럭터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뭘 만드냐면 이쪽에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를 만들어요. 클래스를 만드시는데 쓰시고 이제 그 인티저니까 뭐 인티저 예, mNumber, 콤마, 뭐 스트링으로 뭐 FirstNumber, FirstName, 콤마, 뭐 스트링으로 LastName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New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All Argument Constructor예요. 그 다음에 All Argument 말고 No Argument니까 그 Argument가 없어요 이런 뜻이죠. 이건 이제 기본 생성자를 이용한 이제 생성을 할수 있도록 기본 생성자를 만든다. 기본 생성자 생성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기본 생성자니까 가려고 하라도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샘플 VO 쓰시고 가려고 하라도 닫고 얘는 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채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노테이션 부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에 여기서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되고 올 아규먼트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 오토와이어드를 안 쓰더라도
오월락이면 또 컨택터를 써놓으면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이제 파라미터에 맞는 이런 타입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VH 만들었고요. 뭐 이제 기본 생성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자 아닌 생성자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객체를 리턴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요거를 리턴하는데 첫 번째 걸쓴 거예요. 첫 번째 거쓴게 소스 361페이지의 소스입니다. 밑에 컨트롤러 클래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 컨트롤러 가셔서 메소드 만들고 이번에는 이제 객체를 리턴하는 거예요. VH 리턴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써보시면 어떻게 되나? VH 리턴에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고요. public 쓰시고요. public 작성하시고 리턴 타입이 샘플 VU입니다. VU이고요. 이 같은 패키지에 있으니까 임포트 안 하셔도 되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은 get 샘플입니다. get 샘플 이렇게 돼 있어요. 샘플이신데 이쪽에는 이제 텍스트니까 글자니까 텍스트라고 쓴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샘플 부여니까 그냥 샘플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냥 샘플 가로가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이렇게 해서 이제 메소드 만들고요. 리턴 한번 해볼게요. 바로 리턴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리턴 하시면서 new 생성합니다. 샘플 부여를 생성하는데 생성 샘플 부여를 생성하는데 샘플 부여에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집어넣어서 생성하자. 112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라고 그 이름이 스타라고 썼는데 이게 스타라고 썼는데 스타가 여기 샘플 부여의 이제 퍼스네임입니다. 퍼스네임이 스타.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로드 스타 로드. 예, 이게 라스트 네임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URL을 이제 매칭 시켜놔야죠. 이렇게만 쓰시면 URL 매칭이 안 돼서 얘를 호출할 수 없죠. 그러니까 URL 매칭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골뱅이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get 매핑, get 방식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get 매핑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또 이제 여기다가 여러 가지 그이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한 넘어가는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서 이제 뭔가 설정하는데 밸류라는 게 있어요. 밸류가 URL이죠. 슬래시 여기다가 get 샘플이라고 get 샘플이라고 썼습니다. 가져오자 코마 찍고요. 그다음에 프로듀스. 프로듀스는 엔터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이렇습니다. 여기 교재에서는 엔터 쳤는데 한 줄에 그냥 쭉쓸수 있으면 한 줄에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듀스에서 쓰시고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지금 생산해 내고 있는 이제 도큐멘트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내용 설명이죠. 메디어 타입은 메디어 타입. 메디어 타입 점 쓰셨고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작성한 게 JSON UTF-8 밸류. JSON인데 UTF-8로 되어 있는 밸류예요.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내용이 길죠. 그러면 이제 요게 그 JSON이면서 UTF-8이라고 세팅한 거예요. 여기 JSON이면서 UTF-8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게 그리고 이제 요거 한 개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콤마 XML도 넘겨줄 것 같은데 XML도 넘겨줄 수 있도록 세팅해 봅시다. 그럼 이제 메디아 타입 쓰시고요. XML이 번호나 이런 게 이제 뭔지 잘 모르는 글자나 텍스트나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이런 텍스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쓰고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인데 XML 밸류예요. XML, JSON 밸류가 아니라 이번에 XML 밸류를 채는 거예요. XML 밸류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고 XML 밸류다 찾아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줘요. 그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JSON도 허용을 해주고 XML도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저장합니다. 저장하면 서버가 다시 돌았을 것 같고요. 서버가 다시 돌면 이제 로그를 안 찍었는데 로그 같은 거 찍어보시면 여기 지금 뭐 JSON 밸류나 아니면 XML 밸류 이런 것들을 찍어보시면 이제 로그로 요거는 이게 형식이 이런 건가 아닙니다. 이거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되는데
그 로고를 찍는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정보가 어떻게 들어와 있지 이런 걸 찍는 거예요. 확인창.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URL은 REST sample slash get text가 아니라 이제 get sample라고 get sample이라고 칩니다. 엔터 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파일은 XML 파일로 기본이 XML 파일로 나오네요. sample vue점 해가지고 이렇게 m 여기 그 프로퍼티 이름이 태그로 나오죠. 태그로. 그 다음에 sample vue 밑에 이제 여기 sample m number 있고 first name 있고 last name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점 쓰시고 뭐 JSON이라고 쓰고 엔터 쳐보시면 이렇게 JSON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전부 다다 허용을 하기 때문에 JSON 데이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확장명이 없도록 나오는데 JSON이라고 쓰면 JSON 데이터가 나오고요. .XML 쓰면 이제 XML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은 XML이네요. 기본 나오는 걸 아무것도 안 쓰고 엔터 치면 기본은 이제 XML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는데 이때 이제 프로듀스에서 프로듀스에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지를 적어놓는 거예요. R인데 빠졌네. 아, 프로듀스에서 이제 제공할 데이터 형식, 제공할 데이터 형식 선언을 해놓은 건데요. 선언. 지금은 이제 JSON 데이터도 선언을 하고 JSON 데이터, XML 데이터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은 XML이네요. XML로 기본으로 되어져 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냥 치면 XML 예를 들어서 슬래시 뭐 로컬호스트 슬래시 REST sample 밑에 슬래시 뭐 get sample 치면은 sample이라고 치면 얘는 이제 XML이 나오게 됩니다. XML 이제 형식을 써서 XML 나오게 되고 그런데 뒤에다가 뭐점점 JSON 이렇게 붙이면 JSON 형식에 나오게 됩니다. JSON 나오게 되고 그점 XML 마찬가지로 XML이 나오죠. 점 XML을 쓰면 XML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낼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선언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JSON 데이터도 되고 XML 데이터도 되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361페이지 보면 XML과 JSON 방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데 362페이지 보시면 그냥 썼을 때는 XML이 그 다음에 점 XML을 붙여도 XML이 그런데 이제 여기 점 JSON이라고 붙이면 JSON 데이터가 나온다가 3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게 XML과 JSON 데이터를 같이 이제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요거 선 프로듀스를 선언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듀스에 그래서 서버에서 내가 제공하는 사람이 이걸 안 써놓으면요. 이렇게 안 하면 이제 그 제공을 받을 수 없어요. 데이터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서버에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다 된다. 다른 데는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서버에서는 제공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듀시스 듀시스를 선언하지 않은 경우, 선언하지 않은 경우, 그냥 객체만 리턴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는 거죠. 보시는데 여기 위에 있는 get 방식이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대로 복사하세요. 복사하셔가지고요. 그 밑으로 내려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URL 같으면 안 되니까 to, sample to 쓰시고 메소드도 같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도 to 이렇게 쓰시고요. 요거 프로듀스가 없어요. 이렇게 없으시고 그 value 매핑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있어요. 예. 프로듀스 선언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저희가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1, 2, 3 쓰시고요. 1, 2, 3 로켓 라쿤이라고 이거 저기 뭐지?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 같죠? 로키 라쿤. 이 뭐더라? 이게 이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그러면 이제 샘플 2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샘플 말고 샘플 2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이제 XML이 나오네요. XML도 나오고. 점 JSON 한번 해볼까요? 점 JSON. 점 JSON 엔터 치면은 JSON이 나오고. 됐죠? 그러니까 저거를 프로듀스를 안 쓰더라도 지금 이제 저렇게 되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JSON 데이터도 가져오고 XML 데이터도 가져오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프로듀스를 안 붙여도 지금 이제 그 JSON과 XML 동시에 전부 다 같이 지원하는 경우인데 경우는 이제 이것도 XML과 JSON 같이 JSON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생략을 했지만 프로듀스를 생략을 했지만 지원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가 여러 개인, 샘플 데이터가 여러 개인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뉴에서 부여객체를 넘기면 이제 JSON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여러 개인 리스트 객체를 넘기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소스를 짜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조금 수정하시면 되겠죠? URL은 이렇게 getList라고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return type이 리스트입니다. 샘플 부여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 그래서 getList라고 메소드를 지정해줬고, 실제적으로 ArrayList를 생성을 해보세요. 생성을 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포문에서 데이터 10개, 10번 반복문 쓰고, 그 i는 integer는 i는 1이고, i는 10보다 적다. 이러면 10번 들어가죠. i를 플러스 프로 해서 10번 돌리면서, 이렇게 뉴에서, 샘플 부여를 뉴에서 하는데, 여기 회원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first 이름은 first 플러스 i를 해서 first 1, first 2, last 이름도 last 플러스 1에서 i를 해서 last 1, last 2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만들고, 생성이 다 되면 리스트에 추가해서 더한다. 계속 추가합니다. 추가하고 추가된 리스트를 넘기시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가 getList 그냥 쓰시면, getList 그냥 쓰시면 얘도 XML 태그가 나오면서 XML 태그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전체가 리스트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여기 이제 부여로 뭐 여기 보면 샘플 부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이템입니다라고 아이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아이템 이렇게 아이템 한 개, 아이템 두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그 저희가 받아오는 게 리스트니까 리스트 안에 여기 아이템을 꺼내서 아이템에 해당되는 것을 반복 처리하는 거죠. 반복 처리해서 이번에 처음에 요거 선택해서 실행하고 다시 요거 선택해서 실행하고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서 내가 원하는 게 HTML이면 HTML로 원하는 게 어떤 위치에 표시하는 거면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XML이 기본인데 여기다 점하고 JSON 이렇게 쓴 다음에 엔터 치시면 JSON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JSON 데이터에서의 배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나타낸 배열은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입니다.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쓰시면 배열이 되고요. 콤마를 이용해서 데이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게 되고요. 여기 이제 그 오브젝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써서 쓰시고, 여기에 이제 그 key and value, 땡땡 value, 콤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하는 JSON 형식에 해당되는 거게 되겠고요. 이런 배열 형식의 데이터들이 저희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큼 이제 포이치문 이용해서 돌리시면 되죠. 포이치문 이용해서 돌리시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파인드, 얘 같은 경우는 파인드 앱 넘버, 파인드 퍼스트 네임, 파인드 라스트 넘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JSON 데이터에서는 파인드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XML에서는 파인드 쓰시면 되고요. 오브젝트는 이제 점 쓰시면 되네요. 여기 오브젝트 한개점 m 넘버 점 퍼스트 네임 프롬 라스트 네임 요거 한개 꺼내왔을 때 얘기예요. 요거 한개 꺼내왔을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점
요게 디스가 되고 디스 점 엠넘버, 디스 점 플러스 데임. 반복문에 의해서 한개 가져오게 되면 요게 디스가 되고 디스 점 엠넘버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변수 이름 썼으면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XML이 태그처럼 쓰니까 XML 자체가 태그이기 때문에 이게 find 뭐를 이용해서 여기 요거 안에 이제 find 앱넘버 거기에 점 텍스트 글자를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짜고 있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되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맨 처음에는 순수한 데이터를 문자열로 getText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여객체를 넘기면 XML이나 JSON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노테이션 붙여도 되고, 어노테이션에 속성을 붙여도 되고, 속성을 붙이지 않아도 이제 자동으로 얘네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스프링에서 여기 이제 form.xml에 이게 라이브러리가 선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요거처럼 라이브러리 선언이 되어 있으면 지원이 되고요. 요거 XML이 없으면 JSON만, 그 JSON 데이터가 없으면 XML만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되어져 있으십니다. 이건 이제 서버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공을 해줘, 말아줘,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364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Response Entity라는 타입이 있어요. Response Entity.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상태, 처리된 상태와 같이 넘겨서 사용하고 있는 객체가 Response Entity 객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그 아자스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은 얘가 오류가 나는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자스 처리를 할 때는 제가 지금 처리가 잘 됐어요, 뭐 200번, 그 이런 URL이 없어요, 404번, 그다음에 오류가 났어요, 500번, 이런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상태 번호를 리턴에서 이제 알려주면, 아, 잘 되고 있구나, 잘안 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수 있도록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리스폰스인데 샘플 부여를 넘겨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리스트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하셔서, 지금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마지막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하시는 거는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것을 이제 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행 상태 데이터 플러스 실행 상태, 실행 상태를 전달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리스폰스 엔티티입니다. 엔티티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get 방식이 get 매핑이고, 여기다가 그 get 이렇게 리스트가 아니라 뭐 체크 이렇게 만들었네요. 체크. 체크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서 뭐 체크에 그 헤이트, 이게 뭐 사람 몸무게 뭐 이렇게 나온 게 있네요. 그 키와 몸무게, 헤이트와 웨이트, 헤이트 웨이트 이렇게 해서 키와 몸무게를 이제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래시 체크라고 썼고요. 체크라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파람스 뭐 이런 게 있네요. 대괄호 열고 대괄호 쓰니까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헤이트 GHT 헤이트 콤마 이제 헤이트와 웨이트 이런 식으로 전달을 받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퍼블리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이제 response entity라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셔야 돼요. 누르셔야 되고,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그 response entity를 이용하시고요. 샘플 부여가 들어있는 걸 쓰고, 여기다가 이제 메소드 이름도 체크라고 써졌어요. 체크라고 쓰셨고, 그 다음에 파라메터로 더블로 소수점이 있네요. 더블 DOUBLE 더블로 그 헤이트 키 콤마 이제 더블로 DOUBLE 더블로 웨이트 몸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받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요, 이제 샘플 부유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다른 변수로 쓰기는 귀찮으니까 따로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따로 만들기 귀찮으니까 저희가 샘플 부유를 그냥 이렇게 넣어서 쓰는 걸로, 샘플 부유에다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을 쓰는 걸로 썼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부여 입고를 썼고요. New 샘플 부여, 샘플 부여를 생성을 하시면서 값을 여기다 집어넣죠. 바로 집어넣고요. 그 회원번호는 0번,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썼고요. 콤마,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어서 플러스 눌러서 뭐 헤이트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콤마 쓰시고요. 쌍따옴표 또 누르시고 이제 웨이트 플러스 누르시고 웨이트 HHT, 웨이트라고 썼어요. 그, 요거 왜 썼을까요? 요거 쓴 거는 이제, 요게 더블이죠? 근데 샘플이 원하는 거는 스트링이에요.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로 만들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쌍따옴표를 붙여서 문자열과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뒤에다 붙이면 문자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자바 할 때도 알려드렸어요. 요거는. 쌍따옴표 찍고, 이제 플러스 헤이트. 라고 쓴 거는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hate가 원래 더블인데 hih hate가 더블입니다. 원래는 더블 형식인데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 문자열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제 하기 위해서 쌍따옴표를 붙인 거예요. 여기 이제 문자열이니까 어떤 문자 어떤 데이터든 연결하면 이게 문자열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썼고요. 네, 부여객체를 만들었죠. 부여객체를 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작성을 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저희가 무엇인가 한 게 만들어서 쓰려고 그러는데 이제 샘플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집어넣어서 그 result라고 해서 이제 집어넣어서 썼네요. 집어넣어서 썼는데 그냥 이제 그 return을 그 직접 해도 되는데 return을 직접 안 하고 그냥 저기 상태에 맞는 것을 이제 해서 result를 이제 작성해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result entity new 해가지고 바로 result를 만드셔도 돼요. 보통 이제 new에서 바로 result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response entity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성을 선언만 이렇게 해서 선언하고 여기가 전달되는 result입니다. result 이거로 아이고 이런 result 쓰시고 맨 처음에는 null로 이제 선언만 해둔 거죠. 근데 여기 빨간 그 경고창 나는데 얘가 보시면 generic 안 했다. 그 generic을 추가하자. 그래서 generic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추가를 해서 쓰시는 걸로 여기 위에 있는 걸로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sample 부여라고 이렇게 generic을 하시면 이렇게 sample 부여라고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result를 이렇게 return하는 걸로 result를 리턴하는 걸로 써주시면 맞죠? 리턴하는 거와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해서 리턴할 데이터 형식에 맞는 객체를 선언만 한 겁니다.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요. 현재는 얘는 이제 데이터 선언만 한 거예요. 데이터 선언. 그 담는 거는 밑에서 담았는데 이거 프로그램을 좀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웨이트 그냥 이제 헤이트는 전부 다 뭐 헤이트와 웨이트가 있는데 웨이트 부분에 해당되는 게 150인데 설마 150m는 아니겠죠? 예, 전 아닌 것 같고 예. 뭐 인치 정도가 되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그 헤이트 170, 150 지금 이제 그 메타 150m? 아니 이거 센티미터겠죠? 센티미터. 네, 그래서 1m 50 정도보다 이제 적으면 이런 얘기 적으면 이제 저희가 적은 경우에는 뭘 하고 큰 경우에는 뭘 하자 이렇게 적으면 이제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게 프로그램 처리되는 걸 써야지 사람 저기 뭐야 이런 외모 가지고 판단하면 좀 그런데 이거 좀 이제 약간의 문제성이 있는 코드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희가 if 문장하게 썼는데 if 문장 써서 써가지고 들어오는 헤이트가 이겁니다. 헤이트
헤이트가 적어요. 150보다 적어요. 적으면 이제 이렇게 적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리졸트에다가 이제 리스폰스 엔티티 점스니까 스태티스 아이 리스폰스 엔티티라고 클래스를 써 주시고요. 그 데이터 정보를 담는 게 아니라 점스시면 여기에 뭐가 잔뜩 나와요. 잔뜩 나오는데 거기에 잔뜩 나오는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스태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티자로 스태투스를 집어넣어야 한다. 이게 나옵니다. 스태투스. 근데 인티자인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기가 좀 이렇게 200번이 정상적인 처리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가 그 키가 적으니까 이제 키가 적은 것은 배드로 쓰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HTT 스태투스 상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몇 개만 점 쓰시면 여기에 이제 스태틱 파이널 변수로 이렇게 저장해서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HTTP에서 bad 얘기 잘못된 건데 bad 이렇게 bad 잘못된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bad gateway bad request 보통 경우는 이제 잘못된 요청이야, 잘못된 gateway야 뭐 이렇게 해서 gateway를 이렇게 써놨어요. gateway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 쓰시면 이게 안 맞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바디 부분. 이제 바디 부분이 데이터를 실제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바디 부분에 이제 부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넘기는 걸로 썼습니다. 그 요게 상태고요. 요게 상태고 요게 이제 부여를 넘기는데 지금 이제 처리 결과를 이제 여기다가 상태에 해당되는 처리 결과 상태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집어넣고 뒤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넘기는 걸로 써놨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else인 경우에는 그래도 키도 크고 잘 됐어, 뭐잘 성장을 잘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result에다가 요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result에다가 부여를 담는 건 마찬가지인데 상태를 좀 바꿔서 양호해, 양호가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가 누르면 OK라는 게 있습니다. OK. OK가 200번이에요, 200번. 200번에 대한 것을 이제 집어넣어서 넘겨서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처리 결과에 대한 상태와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New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쓰시면 New가 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상태를 만드는 순간 New에서 객체가 나오고요. 거기에 body 부분에다가 더하자. 리스폰스 body니까 body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줘가지고 넘기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책에 보시면 그 배드 게이트웨이가 502번이래요. 502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배드 게이트가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테스팅해 봐야 되겠죠. URL 부분 이제 체크라고 쓰시는데 뭐를 넘겨야 되냐면 헤이트와 웨이트를 넘겨야 돼요. 물음표 쓰고 헤이트 웨이트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얘 URL에다가 로컬호스트 슬래시 그다음에 이제 샘플 슬래시 체크 쓰시고 물음표 그다음에 헤이트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헤이트 입고로 만약에 규제인대로 한다면 헤이트는 140, 네. 140 N 쓰시고요. 웨이트 이번에는 웨이트는 따지지 않는데 키 가지고 그러네요. 예. 웨이트 HHT 웨이트는 뭐 여기서 보니까 웨이트는 60 썼네요. 60 이렇게 URL에다가 집어넣어줘라.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쓰시고 샘플 밑에 체크 쓰시고 헤이트와 웨이트를 넣어봐라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엔터 쳐서 보시면 404번이네요. 그 체크가 없대요. 샘플에 체크 샘플에 로컬호스트 샘플 샘플이 아니라 레스트 샘플이라고 저희가 붙인 것 같아요. 샘플이라고 한번 붙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레스트 샘플이라고 붙였죠. 여기도 샘플이 아니라 레스트 샘플로 하셔야 되겠네요. 교재 보고 그냥 쳤더니 아무 생각 없이 예 아무 생각 없이 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다가 레스트 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여기 메시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상태는 400번 잘못된 요청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400번 예, 잘못된 요청 컨디션 맞고 처리가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예, 노 매핑. 아, 매핑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체크. 자, 지금 이제 그 URL은 체크 맞고요. 이렇게 샘플, 레스트 샘플 밑에 체크. 그다음 웨이트하고 웨이트가 잘 넘어간 거 맞아요. 잘 넘어갔는데 얘를 이제 그 이거랑 매트 액추얼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리퀘스트 파라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예, 이런 게 이제 그 컨디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not 매트 뭐 매칭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테스팅 한번 해보시면 되죠. 얘를 지워 보세요. 어차피 파라미터로 받으라고 이렇게 시켰으니까 이렇게 지우시고 저장할게요. 저장하시고 서버를 다시 돌려볼게요. 서버를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서버 돌아야 됩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예, 돌고 있고요. 자, 이렇게 돌아서 하고 있으시고요. 뭐다 돌면은 이제 다 돌았어요. 다 돌면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샘플에 first name, m 넘버가 0이고, first name이 140이고, last name이 60이고. 그 이거는 지금 이제 엔티티 넘긴 결과는 어디서 보느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드 게이트를 놨는데 배드 게이트가 어디 보냐? 뭐 하시면 네트워크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찍혀서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할게요. 가시면 여기에 그 이쪽에 뭐 체크에이트 부분은 이제 502번이 나왔죠. 얘가 이제 140보다 적으면 여기 140보다 적, 500, 150보다 적은 경우에 이제 배드 게이트가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2번이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140에서 얘를 조금 올려서 170 정도로 해서 엔터 쳐 보시면 이쪽이 이제 200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같이 넣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스테이투스가 200번이다 이렇게 나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그 파라미터를 이렇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말고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할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수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response entity까지 이제 return type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보셨습니다.